네, 안녕하세요. 진석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나리 무침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미나리를 준비합니다. 네, 그리고 물이 끓으면 미나리를 살짝 데쳐줍니다. 데쳐주는 것은 네, 끓는 물에 살짝 담그는 것을 얘기해요. 살짝. 네, 오래 담그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어주 들여가봐요. 네, 1분 안으로 예, 1분 안으로 넣었다가 꺼내시면 됩니다. 찬물로 씻어줍니다. 그리고 꼭 짜줍니다. 아까 전에 물 삶았던 그 냄비에요. 네. 그릇 낭비할 필요 없죠. 새 그릇 필요 없어요. 이렇게 넣고 참기름 들어갑니다. 참기름 넣고 우후. 네, 일단은 간장을 준비했는데 네, 일단 맛을 보고 너무 싱겁다 싶으면 간장 넣을 거예요. 끓여주세요. 간장 넣어야겠다.